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정부에서 이른바 지역상권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지역상권법은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 법안의 등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의 장세훈 과장과 사실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 지역상권법에 의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로 지역 상생구역을 지정해놓고 협약으로 정해놓은 임대료 인상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건 강제적인 규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법은 그 임대차를 제한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 지역 내에 있는 상인과 임대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 규제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동의나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상권 구역이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권에 속해 있는 상인과 임대인들의 동의하에 정해진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가 네. 하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 상권법은 자율 상권 구역에도 대규모 점포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의 점포가 들어오는 걸 제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 자율상권 구역은 상권이 이제 쇠퇴한 구역에다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역상권법 내에서 자율상권 구역에 대기업 업종이라든지 가맹본부가 들어오는 걸 제한하는 법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상생구역에 임대료가 상승한 구역을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구역 지정할 때 협의를 거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법이 시행이 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상생 구역에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이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3분의 2가 반대하면 대기업 점포는 아예 들어설 수가 없다. 아,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데요. 저희 법에서 지역 상생 구역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가맹점 본부가 들어오려고 할때 이거를 제한하려고 할때 지역 상생 협의체와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제한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들어오는 걸 무조건 막았다. 이 말은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상권법 추진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세훈 과장과 사실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